릴리키나의 돌파, 볼볼이 두 손으로 가볍게 막아섭니다. 키 2m18cm에 윙스팬이 무려 2m34cm인 이 남자에겐 너무나도 쉬운 수비였죠. 기다렸다는 듯이 블락해버리는 볼볼, 그의 수비에 이은 덴버의 속공이 전개되는데요. 도지어가 달려오던 볼볼에게 패스, 그대로 림으로 달려드는 고무고무신이 폭회한 덩크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고작 4걸음 만에 리머택으로 마무리하는 볼, 정말 막을 수 없는 리치. 패스를 건네받은 볼이 슛페이크로 유니콘을 날려보내고 그대로 골밑으로 달려들면서 더블클러치 마무리, 엔드원까지 얻어냅니다. 수비가 막으러 오자 공중에서 한 바퀴 돌려버리네요. 이게 진정 2m18cm의 키를 가진 선수의 움직임인가요? 뚫리는 순간 점수 헌납이라고 봐야겠네요. 방금보다 더 적은 3걸음 만에 득점으로 연결짓는 볼볼, 임팩트가 어마어마합니다.